일단 지나간 건 빼고 네. 오늘 지금 최고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펙 제외하고도 이번 달에 상장하는 좀 종목들이 많은데 네. 일단 추석 전 공모 청약하는 그런 기업들을 추려봤더니 한 3개 종목 기업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어제 바이오플러스는 저희가 월요일에 소개를 해드린 바이오플러스는 청약이 마감이 됐고 이제 오늘 4시까지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 실리콘두, S&D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롬바이오 이렇게 네. 3가지 기업인데요. 최근 이 공모 경쟁률이나 이런 경향을 봤을 때 기업의 색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천차만별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3개 업체도 오늘이 이틀째라고 했으니까 어제 분위기가 이미 또 전해졌는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이것은 증거금이 첫날에만 1조 1,004억 원이 모이면서 관심이 높았는데요. 경쟁률도 171대 1을 기록을 하면서 꽤 괜찮았다. 오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지만 식품 소재 그리고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죠. 이런 전문기업인 S&D와 프롬바이오는 좀 매우 저조한 모습이 보였는데 S&D는 경쟁률이 0.64대 1이었고요. 프롬바이오는 6.99대 1을 기록을 하면서 확연히 좀 차이가 났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관 수요 예측부터 이미 좀 감지된 분위기였던 게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이 희망배드 상단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프롬바이오나 S&D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희망밴드 하단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결국에 확정이 되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세 업체 모두 오늘 끝까지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뭐 크게 반전되는 분위기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뭐 이 세 기업 어떤 기업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 실리콘투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네. 계실 테니까 실리콘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29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업체이고요. 원래는 반도체 유통 사업을 하던 그런 업체예요. 그런데 현재는 온라인 역직구몰 스타일코리안.com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KBT 제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에뛰드, 클리오 같은 브랜드 잘 알고 계시죠? 이런 200여 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이 돼 있고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KBT 하면 중국 쪽에 매출이 많이 쏠려서 그런 편향된 구조가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입점 브랜드나 국가가 한 국가가 아니라 또 이렇게 다양하게 쏠리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미국 월마트, 캐나다 아이허브 뭐 이런 유통업체에도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KFT뿐만이 아니라 K푸드, 패션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증권 두 곳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정 물량은 삼성증권사가 더 많다라는 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S&D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하는 기업인데 식품 소재,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제조 업체인데요. 잘 알고 계실 것이 불닭볶음면의 분말, 네. 액상 소스를 만드는 업체예요. 이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삼양식품 이런 고객사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곳이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청약을 단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29일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장 예정이고요. 이어서 프롬바이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뭐 관절염 그리고 위 건강 가능 그런 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보스웰리아 관련해서 이러한 제품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코스닥에 28일에 상장하고요. NH투자증권에서 청약 진행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공모주별로 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옥석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기업 이질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또 증권가에서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새 업체 가운데에서는 아무래도 실리콘투에 관해서 가장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실리콘투에 대해서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반도체 유통부터 다져온 그런 물류 기반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다라는 점, 뭐 미국이나 쿠웨이트, 베트남 이런 곳으로 현재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좀 동일하게 지금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종목인 코리아센터 그리고 잭시미스라는 스포츠웨어 갖고 있는 브랜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죠. 이들이 비교 업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 업체는 PER이 한 44배 정도인데 현재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28배 정도라서 약 30%
10% 정도 이들 기업보다는 할인된 수준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고요.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도 살펴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27% 정도로 좀 적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됐고요. S&D도 주력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식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좀 제품 다양화의 속도를 내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 이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삼양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60%. 이 부분이 좀 리스크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품 라인업 확보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도 한 57% 수준으로 적지 않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롬바이오도 이 관절염 치료제가 메가 히트작으로 등극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또 홈쇼핑뿐만이 아니라 채널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 성장세도 시현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국내 유사 업체 대비해서 한 20% 할인된 수준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분석이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날 바로 이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청약하시는 물량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도 전략 잘 꾸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